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말씀드렸다. 프랑스의 여기죠. 프랑스의 라브리 KFR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메플라리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아니면 니콜라스 후지에를 검색을 하시더라도 쉽게 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약 30개의 에피소드를 진행하고 다시 메플라리 공식 사이트로 있는 교재를 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플래시입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numpy를 불러왔고 파이프를 불러온 다음에 이번에 라인 스페이스를 썼죠. 라인 스페이스에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 사이에 256개의 스페이스 라인 스페이스 단계를 만들어라. 엔드 포인트는 true로 줬습니다. 엔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끝자리 마지막 좌표를 표시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점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false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와 S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의 값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256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리스트가 들어있겠죠. C를 직접 출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C하면 바로 나오겠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이번에 X, C 그리고 X, S 각기 X와 Y 좌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플러시 위에 내려왔군요. 지금 요 내용이 그려진 플러시 요 내용입니다. 직접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 사이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요거는 위에서 우리가 제공되었던 것이 요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마이너스 3.14니까 거기서 잡아서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4로 이렇게 나온 거죠. 나온 거고. 그리고 y 값은 범위가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니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지 않더라도 맵플라립이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대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plt.figure에서 figure 사이즈를 주는 것은 그러니까 8 곱하기 6 포인트라고 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냥 사이즈로 보셔가지고 나중에 이걸 여러분이 바꿔보십시오. 이걸 5 곱하기 3으로 내보고 8 곱하기 8로 내보고 dpi도 바꾸어 보십시오. dpi라고 하는 것은 density per inch 1인치당 가로 세로 1인치당 표현되는 화소수가 80개란 말입니다. 숫자도 바꿔보시면 바로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플러스는 1, 앞에 1만 앞에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1:1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이 1:1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2:1로 바꿔보시고 3:1로도 바꿔보셔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인 스페이스를 썼죠. 이번에는 256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네요. 이전에도 256이었죠. 256개 단계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값을 준 거고 다음에 이번에 컬러를 줬습니다. 임의적으로 블루라고 지정했죠. 컬러 입구로는 그리고 라인 위드스는 1.0을 주고 라인 스타일은 이렇게 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라인 위드스를 뭐 2로 줘보기도 하고 라인 스타일도 좀 바꿔보시고 색깔도 블루 대신에 뭐 레드나 옐로우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바꿔볼 수가 있고 x리미트를 지금 마이너스 4와 4로 줬죠. 이거는 우리가 안 주더라도 이 맵플라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알아서 대충 이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다 표현되겠구나 알아서 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숫자도 바꿔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t과 yt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거에 표현되는 요것들 이 단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렇죠. 위의 경우에 보면은 거의 똑같죠. 위에 이거랑 밑에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요 틱을 그러니까 눈금이라고 우리들 얘기를 할까요. 요것을 이거 앞에 두 개는 위에 거 같습니다. 여기서 온 거고 그리고 9개로 나누라 말이죠. 9개라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와이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와이는 다섯 개로 나눴습니다. 다섯 개. 앞에 두 개는 이거 두 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과 최고점 그리고 간격은 다섯 개로 나눈 겁니다. 이게 라인 스페이스의 역할이죠. 라인 스페이스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뭐 10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100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10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굉장히 길쭉한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굉장히 길쭉을 하는데 굉장히 이거 저 10개씩이나 표현되어 있는 눈금, 세밀한 눈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으로 나눠도 해서 이게 10이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사인과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반드시 위치해야 됩니다. 자, 그럼 YTIC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PLT 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있는 각종 숫자들을 바꿔가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들 하시기 바랍니다.